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 받아가면서 영화 산업 이야기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영화 산업이 극장을 이제 우리가 가긴 가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전보다 확실히 좀 덜 가는 건 맞잖아요. 거기에 그 영화 표값 얘기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예. 영화 표값이 너무 비싸다. 한 뭐 네 명 4인 식구 가려면 돈 10만 원 그냥 깨진다. 예.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볼 영화가 없다. 예,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권 팀장님은 혹시 왜 극장 안 가신다고 안 간다고 보십니까? 아, 극장 왜 안 가냐고요? 예. 극장은 좀 요새 좀 일이 많아서 못 가시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좀 어리고 딴 분들은 왜 안 가실까요? 아 근데 이거를 그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라이더 씨가 와서 많이 라이너 씨가 라이터는 이거군요. 근데 라이너 씨가 와서 얘기해 주실 건데 네. 사실 그 CJCJV가 어려움에 처한 거는 이제 그 지금 영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기업은 그 밑단에 있는 재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영화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되느냐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자금 넣는다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 훨씬 더 CJCJV는 다운사이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사업도 많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CGV에서 하는 얘기가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려고 뭐 스포츠라든지 네.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렇게 e스포츠 같은 거를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막 혹하진 않는 것 같고 4D 영화.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 그 돈에 뭐 카테고리들이 있을 텐데 문화 혹은 뭐 컨텐츠 소비 요쪽에 소비하는 저 포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요.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지 못할 것 같고 예, 예. 그럼 그 정해진 포션 안에서 그 비율 안에서 난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20만 원 정도는 컨텐츠 쪽에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예, 예. 과거보다 확실히 한 달에 15,000원씩 결제되는 넷플릭스 있죠. 여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한두 개 정도 보시죠. 그 유튜브 프리미엄 보죠. 티빙 뭐 멜론 네, 같은 뭐, 거 멜론 하시지.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결제된 뭐 각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콘텐츠에 지출해야 될 돈을 이미 다른 애들이 다 먼저 자동 결제나 이런 걸 먹어버렸다. 남는 돈이 거기서 없다.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CGV 쪽에서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쟁자가 과연 OTT일까? 아, CGV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가 서로 네. 경쟁이냐? 네. 극장. 네. 아니면 데이트하는 장소.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극장이 나가놓는 거잖아요. 아, 그런 데이트에 좋은 장소인데 그럼 거기는 어디 카페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보더라도 밖에 나가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CJCGV의 문제가 네. 그러니까 비단 콘텐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도 레저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게 할 일이 많으니까 네. 사실 예전에는 뭐 데이트하면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전에 그 예전에는 현 형수님 기준으로 현 SI 기준으로는 네.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있는. 여기 넷플릭스파. 넷플릭스파. 요새 뭐 극장 갈래, 넷플릭스 볼래, 뭐 이러면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사실 뭐 극장 가도 결국은 또 집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다면 집에서. 그렇죠. 잠은 집에서 자야죠. 네. 네. 밖에서 자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야외 활동과 관련한 부분들도 CJCGV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있고. 네. 먼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오셔서 땀 닦을 시간 조금 드려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네. 애플의 비전 프로. 그게 기똥차게 된다. 아, 그렇다면? 또 극장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소화하지 못하는 건 그 엄청나게 큰 화면과 네. 사운드인데 그거를 또 이게 XR 기기들이 해준다 그러면 CGV는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스럽습니다. 네. 예. 자, 한번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영화 산업에 몸 담고 계신 영화 유튜버이자 또 영화 관련된 사업 뭐 요즘 영화 제작까지도 같이 손대고 있다는
아, 라이너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 너무 저 말소리가 섹시해질 것 같으니까 좀 주의 부탁드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라이너님 반갑습니다. 네. 네, 찾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으셨죠? 굉장히 네. 어렵네요. 그리고 네. 비까지 맞으시고. 네, 비를 맞으면서. 네. 동네 한 바퀴 뛰어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영화 산업의 약간 위기와 관련한 얘기를 드리는데 영화를 네. 실제로 이제 만들려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긴 한데 네. 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영화관 자체가 위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OTT라고 하는 다른 아. 대안이 있어서 네. 제작자들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출구를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구가 뭐예요? 뭐 OTT나 뭐 드라마 아.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의 출구들이 있는 거죠. 제작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것들은 아. 좀 있는데 근데 영화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영화관 사업은 지금 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물 한 잔 드시고 영화 산업을 두고서 뭐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뭐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그리고 OTT 뭐 때문이다. OTT 때문이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작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코로나가 컸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익숙해졌죠.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혹은 VOD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큰 텔레비전 사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큰 텔레비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텔레비전도 너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 4K로 영상을 보는 게 이상하지 않는 시대. 이러다 보니까 영화관을 가지 않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두 번째 이유가 티켓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게 나와 보니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만 원, 11,000원 하던 영화관 티켓 가격이 이제 와 보니까 15,000원이 된 거예요. 네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고작 예, 2년 예. 사이에. 코로나가 길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은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나왔는데 세상이 영화관 가격만 한 5,000원이 올라 버렸네.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5,000원이 올랐는데 그 영화를 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영화관에서 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가 나오면 2차 시장으로 갈 때 이게 영화관 극장 동시 상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시죠 TV IPTV 같은 거 보면 극장 동시 상영 그래서 12,000원 뭐 이렇게 그렇죠 12,000원 14,000원 내면 네.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영화관에 영화가 나왔을 때 보러 갈 이유가 좀 줄어듭니다. 왜냐면 2주, 3주 있으면 어차피 나올 건데 어차피 나올 건데 그거를 굳이 내가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느냐 집에서 편하게 계속 볼 수 있는데 저도 그거 한 두세 번 결제해서 봤어요. 그렇게 그렇죠 14,000원 내고 처음엔 약간 저도 가격 저항이 있었거든요. 야, 집에서 이거 다운받아보는데 15,000원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애들 주룩주룩 데리고 가, 또 뭐 팝콘에 뭐 사야 돼 이 생각하면 아 이게 차라리 더 편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은 진짜 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집이 너무 좋아요. 집으로 그렇죠. 요즘 이제 또 코로나가 오고 나서 네. 이제 지금 정영진 프로님처럼 네. 아, 내가 집을 좋아하는구나. 아 사실 나 집 좋아했었네. 늦게 깨달아. 뒤늦게 깨달으신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1주, 2주 혹은 길면 한 달 만에 영화가 VOD로 나온다는 것은 집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집에서 보는 분들 중에 또 어둠의 경로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 영화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영화관에 계속 갔던 이유는 나오질 않으니까 아직도 출시가 안 됐습니다. VOD나 아 그래요? 블루레이로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슬램덩크가 예. 네. 그러니까 외국 영화나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오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우리가 집에서 2차 시장으로 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빠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관에 갈 만큼 영화가 재밌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문제는 이 영화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영화관에 네네네.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가서 봅니다. 작년에 탑건 매버릭이 그랬고 올해 뭐 범죄도시가 그랬고 네. 아바타가 그랬잖아요.
대부분 천만이거나 천만에 근접한 영화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좋다고 하는 작품들은 사실 옛날 상업 영화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플롯 그대로 구성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냥 약간 색깔만 바꾸고 말하자면 이제 배우들만 조금 바꾼 수준이거든요. 그럼 관객들은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한 50억짜리 100억짜리 영화들에 이거를 내가 영화관 가서 볼 필요가 있나? 그리고 OTT가 있는데 OTT라는 대체제가 있고 OTT에서 다른 영화들 보지 뭐. 그러다 기다리면 한 달 있으면 나와. 굳이 갈 동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보다 지금은 예전에 한 영화 5개 볼 1년에 5개 볼 사람들이었으면 5개 볼 거 한두 개로 집중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극장 가서까지 볼 영화 아니면 그냥 나머지는 집에서 좀 보고 뭐 그래서 아마 가는 분들도 더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극장 가격 상승이 불러온 효과인 거죠. 그러네. 왜냐면 만 원일 때의 어떤 저항감하고 만 오천 원의 저항감이 다르고요. 그리고 영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그때 반값 할인을 해도 만 원일 때 오천 원 해주는 거하고 만 육천 원짜리를 팔천 원 해주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영화관에 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CGV 얘기 잠깐 드리다가 여기서 이제 그럼 극장들에서 하려고 그러는 노력들이 뭐 예를 들어 e스포츠라든지 아니면 4D 영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어떻게든 거기도 재개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화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는 이제 보는 영화에서 느끼는 영화, 즐기는 영화, 어트랙션화된 영화 관람 요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좀 선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CGV잖아요. CGV가 뭐 4DX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체험형, 뭐 스크린X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화관 가격을 더 올릴 거야. 더 올릴 건데 대신 영화관에 온다면 더 다른 볼거리를 선물해 줄게. 뭐 이런 식의 관객들과의 어떤 밀당 혹은 관객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영화의 본질이랑 연결이 돼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영화관에 가서 즐기고 뭐 좋은 경험을 하고 오는 것은 뭐 좋지만 그런 어떤 오락적인 형태보다도 영화의 본질은 영화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그 영화 안에 있는 감동을 느끼는 거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콘텐츠는 따로 가고 영화관의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따로 가니까 이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CGV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요법들 혹은 어떤 방책들 이런 것들은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무슨 CGV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별별관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 막 뭐 골드 클래스 뭐 이래갖고 좀 비싼 데도 있고, 좋은 데 있고 뭐 먹을 거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 무슨 매트리스관도 있어갖고 아 이렇게 둘이 누워서 매트리스에 왜 이렇게 표정이 밝은 아, 왜 침을 흘리고 그러세요. 와 있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와. 지금 라이더님 말씀 라이더 아니고 라이더님 말씀 중에 결국은 네. 이제 영화 자체의 매력을 많이 높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윤재균 영화감독조합 대표가 이제 영화는 우리 주식인 쌀이다. OTT는 부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패는 질리게 되고 대중들은 쌀을 찾아간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영화라는 것은 콘텐츠고 영화관이라는 것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OTT라는 것도 플랫폼이고. 네네. 근데 이거를 약간 좀 섞어서 쓴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식상함을 느끼고 다시 영화관으로 올 것이다. 대중은 쌀을 찾아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뭐 윤재균 감독님하고 안면도 있는 사이라서 심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윤재균 감독님 말씀을 좀 돌려드린다면 OTT가 뷔페라고 하셨잖아요. 영화관에 쌀이고 근데 뷔페에서 쌀을 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그 쌀을 사러 영화관 쌀집에 갈 필요가 없었다. 뷔페에도 쌀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재영 감독은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어떤 영화만의 매력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영화관이 주는 어떤
마법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거고요.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불이 딱 꺼졌을 때, 영화가 시작할 때 두 시간 동안 세상이랑 격리된 채로 영화 속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이게. 집에서는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집에서는 이제 1.5배로 보게 되고 중간중간 멈추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카톡 오면 카톡하고 냉장고 가서 물도 한번 꺼내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영화관처럼 온전한 집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화관이 주는 경험을 집에서 재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집에서 쉽게 영화를 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영화관에 갔을 때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영화관에 나가게 되면 사실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은 워낙 영화 팬들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보통 데이트하러 많이 가잖아요. 네네. 데이트하러 간다 그러면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CGV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콤보가 9천원 만원이에요. 그쵸. 팝콘 안에 콜라 두 개. 그러면 아까 15,000원 말씀드렸는데 3만원에다가 팝콘까지 먹으면 4만원이 됩니다. 그쵸.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나갔으면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트 비용을 언뜻 생각해도 최소 5만원 이상 혹은 10만원 가까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과정에서 굳이 영화가 끼워야 할까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가격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제일 궁금한 제가 뭐 어쩌면은 이 질문이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도 문제가 아니고 영화 만드는 분도 아까 라이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OTT라는 대안이 생겨서 영화관에 족쇄로 묶여있던 게 좀 풀린 거예요 오히려. 그럼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영화 산업에서 소비자도 아니고 영화 제작사도 아니고 극장? 영화관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화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거에 대한 방안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 문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CGV가 방향을 좀 잘못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의 이런 찬란한 발전에는 어쨌든 대기업이 영화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네 어디서나 지방 어디서나 쉽게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영화관을 살릴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춰주고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 영화관에 걸어야지라는 이런 어떤 상생의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CGV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방향을 계속 찾는 거잖아요. 어트랙션화하고 영화관을 고급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누워서 보는 영화관 템퍼 영화관 이런 걸 만들어서 가격을 차등화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소비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그렇다고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기업이 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 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으니까 영화는 또 만들어질 수 없고 네. 이런 악순환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 고리를 끊으려면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영화관이 좀 유화적인 정책을 네네네. 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과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리면 영화관에 올 것이냐. 아니,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니 근데 극장은 나는 돈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뭐 특히 이제 뭐 미국이랑 비교하자면 워낙 거기는 이제 땅덩어리 넓고 하니까 제일 한적한 데에다 크게 이제 극장 져놓고 예, 예. 그러니까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번화가 한가운데 이제 막 극장들이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료나 이런 게 엄청 비쌀 거라고 그거를 극장들이 뽑아내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저 영화비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팝콘에 이것도 비싸게 받아야지 이제 그게 아마 맞춰질 테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다. 차라리 그냥 어디죠 무슨 저 월드컵 경기장이나 뭐 이런 데 조금 좀 떨어진 데 차라리 있으면 그나마 이제 들어간 돈이 좀 덜 들어갈 테니까 어떻게든 극장에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저 청담 뭐 압구정 이런 데 있으면서 이거는 나는 쉽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모델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아, 일본은 그래요? 영화관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제 대신 영화관을 우리나라처럼 잘 찾기는 어렵고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영화 보려면은 조금 번화한 데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 앞에 영화관들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라인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소비자한테도 가격 낮춰가지고 돈 못 벌게 되고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한테는 아까 유화적인 정책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훨씬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관객은 떨어지고 돈은 못 벌고 그래가지고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고 지원은 더 강화하라고 하면은 그렇죠. 좀 쉽지 않죠. 그러면 둘 중 하나라도 해야 된다. 자체 콘텐츠도 CGV, 뭐 CJ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너무 상업적인 논리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작품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리고 늘 만들던 그런 작품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그 관객들의 물림이라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티켓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콘텐츠를 강화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2차 시장으로 풀리는 거를 좀 늦추던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제작사 입장에서는 2차 시장으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안 되니까 2차라도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그렇죠.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가는 거죠. 아예 그 숙박 사업과 같이 한다면 가능하다는 네, 이런 의견도 좀 있으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건 뭐 굉장히 바람직한, 바로 보고 멀리 가지 않고, 왜냐면 뭐 주차 힘들거든요. 그럼 또 가능성이 있다. 아,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극장 산업은 뭐 CGV, 메가박스, 롯데 다 지금 어렵죠? 그렇죠. 뭐 CGV가 네. 제일 어렵다고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영화관이 어려우면은 다 어렵죠. CGV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 근데 CGV가 가장 지배적 사업자니까 네.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한 50년, 아니 50년도 아니야. 10년 뒤에 오늘을 또 떠올리면서 야, 극장은 이렇게 사라졌구나. 이때를 기점으로 뭐 이런 얘기를 또 할지, 아니면 야, 극장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라인님 죄송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얘기에 대해서. 아, 지금 살아날 수 있을지. 중장 장기적으로. 앞으로 점점 꼬꾸라 박는지. 저는 뭐 영화관이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영화관이 막 부활을 하려면은 뭔가 변화가 뭐 CGV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영화관에서 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어떤 변화가 오지 않으면 지금 상황으로는 출구가 없죠. 방법이 있으면은 누군가 제시를 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별로 뭐 극장이 잘 될 거라고 보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미국도 극장이 잘 안 되죠? 아, 뭐 그렇긴 합니다. 아무래도 OTT의 영향이 좀 크고요.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다른 흐름이 외부에서 막 물결이 쳐서 변화가 오지 않는 한은 네. 지금 영화관 산업은 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너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